안녕하세요, 윤보레입니다. 오늘은 지금 이두 개의 턱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턱이 무슨 턱인지 맞춰보세요. 알아 맞춰보세요. 몇초 동안 할까? 6초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먼저 이 턱은요, 람프리마 사슴벌레의 턱입니다. 두 번째는 메탈리포 가위 사슴벌레의 턱입니다. 메탈리포 가위 사슴벌레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메탈리포 가위 사슴벌레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사슴벌레인데요, 보통 작은 게 많아요. 작은 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게 많다는 거예요. 큰 것도 좀 있어요. 근데 작은 게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거 가위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가위사슴벌레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. 메탈이 무슨 뜻이죠? 광? 광대? 예쁜? 뭐? 금이란 뜻이래. 금속 이런 뜻이래요. 그래서 이제 광택이 세서 이런 금속 같아서 메탈리포 가위사슴벌레래요. 물리면 진짜 아플 것 같이 생겼죠. 진짜 아닌데, 진짜 무는 건. 근데 진짜 아프다. 람프리마. 다음은 람프리마입니다. 람프리마는 어디서 같은 비슷한 친구가 보이죠? 바로 뮬러리입니다. 뮬러리랑 서식지도 똑같습니다. 서식지는 호주다, 호주. 호주에 서식하는 녀석인데, 이 녀석은 이제 앞다리가 아주 그냥 특이하게 생겨가지고, 아주 그냥 풀을 베어가지고, 풀로 아주 이제 탁탁탁 이제 칼을 쓰는 그런 애래요. 아, 얘는 주행성 곤충이고요. 뭐 해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얘는, 얘네가 이제 엄청 색이 다양해요. 아, 근데 왠지 진짜 턱 모양도 비슷해요. 아, 근데 진짜 이거 진짜 큰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건 작은 게 많아요. 그리고 또 얘는 또, 또 얘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만디브라이스트랑 톱사슴벌레가 생각나기도 하네요. 이렇게 만디브라이스트랑 그걸 확 뒤집은 그런 모습? 이라고도 할수 있죠. 아무튼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